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불 대로를 끼고 있고 대실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600m 거리에 있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최근 2022년 3월 31일 대구 외곽순환선이 개통되어 최대 수혜지역 중 한 곳이 이곳이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다사 톨게이트가 위치하고 있어 톨게이트에서 내리시면 바로 오늘 건물이 나타납니다. 교통의 편리함으로 부동산 가치는 더 올라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강정부호가 위치하고 있어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에는 운동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보시면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나란히 붙어있고 그 뒤쪽과 옆쪽으로는 전부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업시설들은 오늘 건물 주변밖에 없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4층에는 루프탑이 있는 카페가 입점이 되어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15m, 남쪽으로 10m, 그리고 서쪽으로 10m. 3면 코너인 건물이라 접근성과 시인성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4대와 상가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4층은 각각 상가 1가구씩 구성되어 전체 상가 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는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m 도로와 그리고 서쪽으로 10m 그리고 바로 뒤편에 또 10m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면이 도로를 물고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또 통유리를 사용해서 시인성도 정말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상가 3가구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듯 호식이 두 마리 지킴부터 제가 보증금하고 월세 내역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식이 두 마리 지킴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70만원 임대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피부샵, 부티샵이죠. 부티샵이 들어와 있는데 부티샵도 보증금 1,000에 70만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종합근기에서 사무실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에는 보증금 1,000에 45만원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건축 사무실로 들어와 있고요. 2층은 보증금 2,000만원에 9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임대가 되어져 있고요. 4층에는 또 루프탑 있는 카페, 옥상까지 사용하는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 100만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15m 도로 정면에 보시면은 빨간색 신호등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대구 외곽순환선 바로 내리는 톨게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내리시면 바로 오늘 건물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 10m 도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프루지오 아파트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길목을 이제 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건물은 지나쳐 가야 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여기에서 조금만 또 걸어가시면은 강정부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강정부호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말에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코너 쪽에는 영상으로 비춰드렸고요. 그리고 건물 후면부 쪽으로 가서 또 영상으로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 도로 쪽 왼쪽에 보시면은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10m 도로를 물고 있다고 말씀드렸듯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도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코너 전체적으로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은 또 주차 4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이동해서 또 복도 내부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계단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창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4칸만 올라가시면은 바로 앞에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층, 4층 다 같이 보여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현대 엘리베이터 11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층입니다. 4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루프탑 있는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 올라가는데도 옥상에도 다 같이 카페로 사용하기 때문에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계단 복도에는 복도 바닥에는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색상으로 벽면에는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 쪽에 보시면 통창을 또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3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산토건이라고 건설 사무실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서홍건설에서 또 건축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지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75제곱미터, 구단위로 83.2평, 건물 연면적 549.76제곱미터, 구단위로 166.3평, 사용승인 2012년 6월 1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8억 5천, 용자 현재 용자 없습니다. 인수금액 17억 7,500, 월수입 475만원에 은행이자 없이 월순수입 그대로 47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용자는 많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용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